안녕하세요. 농부 모델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벌을 보러 나오셨는데요. 오늘 하실 작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벌 농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 벌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 20통 정도가 있고요. 이쪽에 개상으로 20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수는 40통 정도 되지만 이 벌이 다 건강한 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벌을 좀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3월부터 4월, 5월까지는 벌을 키워서 꿀을 뜨는 것이 중심이 된 기간이었어요. 꿀뜨기. 그런데 오늘 6월 20일,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밤꿀을 뜨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오늘부터는 이 벌들을 다시 가르기를 쪼개기? 합니다. 쪼개기. 쪼개기라 그래, 벌 그래? 쪼개기라고 하기도 하고, 벌 나누기. 나누기라고 하기도 하고, 벌 가르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벌이 자기 통을 차고 넘칠 때, 그때 왕대를 만들어서, 자연 왕대를 만들어서 그 분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봉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미리 다 나눠 놓고 제대로 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는 벌을 정말 왕성하게 또 새로 키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기존의 벌들은 넘쳐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나누어서 새로운 왕대를 넣어 주어 가지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게 벌가르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벌을 갈라놓으면 내일 말고 모레쯤, 모레 수요일 정도에 이틀 정도 뒤에 그때 왕대를 붙여주게 되면 새로운 여왕을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 벌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잘살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벌 가르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몇 가지 준비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훈연기, 연기를 내는 훈연기가 필요하겠죠. 벌을 보는 데는 항상 이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은 이런 봉솔, 그리고 집게, 네, 벌 소비 집게, 요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벌보기 노트예요. 벌보기 일지, 벌보기 일지. 자, 여기 보시면 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6월 17일까지 이벌 35번 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벌볼 때마다 기록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35번은 새왕입니다. 이 벌은 새왕을 갈아치울 필요가 없는 좋은 건강한 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벌써 6월 17일에 봉삼, 말하면 알소비 세 개를 옮겨서 19번으로 분봉을 벌써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뺄 소비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법 그 한두 장, 두장 정도는 이렇게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요. 다시 지금 제가 어느 벌통에 옮기려고 하느냐면 여기 빈 벌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8번이라고 적혀 있죠. 네. 8번에 이렇게 개포도 덮여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양기도 들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기에서 이제 빈 소비들을 여기다, 아니 빈 소비가 아니라 벌이 들어 있는 소비를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새로운 소초도 하나쯤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미리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3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이렇게 벌이 되어 있네요. 둘, 넷, 여섯,
8매로, 8매로 만들어진 벌입니다. 자, 8매 벌에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한 최소한 두 장, 8매지만 넣어준 지가 세 개는 바로 며칠 전에 넣어줬기 때문에 세 개에는 새로운 산란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왕이 없는 세 개, 두 개 정도를 빼서 새로운 통으로 옮겨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며칠 전에 넣은 솝인데요. 아, 요거는 본래부터 있던 솝이로군요. 네. 산란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곳곳에 산란이 아주 좋네요. 꿀도 조금 있고요. 자, 이런 그 이미 산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길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여기에 여왕이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 산란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이 태어난 지 이제 한 2-3일밖에 되지 않는 새 산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넣어줘도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그 장이에요. 하나를 넣었고요. 이번에는 벌이 많이 붙어 있는 태어날 벌이 많이 있는 그런 소비를 하나 넣어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날 벌이 많은 것. 그래야지 군사가 많아지나요? 네. 이것에는 네 새로 태어날 벌은 별로 많지 않네요. 여기도 새 산란이 많이 있습니다. 새 산란이 많이 있고요. 이것도 며칠 전에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새로 소비를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왕을 함께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왕은 가능하면 여기에 떨궈 놓겠습니다. 여기에 떨궈 놓고요. 여기는 지금 태어날 벌들이 많죠? 여기. 네네. 태어날 벌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태어날 벌들이 많은 소비 하나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벌을 저 아래로 내려갔네요. 네. 그러면 여왕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남아있고, 네. 여기는 태어날 벌들이 많고, 일하는 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새로운 통 하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와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새로 태어날 벌과 안에서 일하는 벌들이 많아서 벌써 요것만 하더라도, 한 5천 마리 정도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요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새로 산란된 새 알들이 있어요. 새 알들이. 그래서 이거를 오래 놔두게 되면 여기에다가 2-3일 후면 왕대를 짓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스스로 분가할 수도 있고 왕대를 새로 짓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수요일쯤에 내일 모레쯤에는 여기다가 왕대를 하나 붙여버릴 거예요. 곧 태어날 왕대. 네, 그래서 그러면 새로 지어서 그걸 덮고 태어나는 데는 보름 정도가 걸리지만 왕대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 2-3일이면 새 왕이 태어나요. 네, 그런 걸 이제 좀 빨리 당겨서 잘 키워보자는 것이죠. 자, 요거 예, 이렇게 이제 두 장을 보냈고요. 그래도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는 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더 나누어도
더 보내도 괜찮습니다. 여왕은 밖으로 안 나가죠? 네, 여왕은 쉽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네, 벌이 지금은 꽃이 없는 무밀기이기 때문에 벌들이 좀 사나워져 있네요.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세 장을 넣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개포를 덮어 볼까요? 개포를 덮고요. 그리고 문이, 소문이 열려 있네요. 조금만. 그러면 아주 소문을 좁게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뚜껑이, 8번 뚜껑이 요 아래에 있군요. 네. 뚜껑까지를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벌 분가가, 한 통 분가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걸 또 어디다 놔둬야 할까요?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통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빈 공소비는 또 언제 넣어주는 거예요? 공소비는 이제는 새 여왕이 태어나서 막 산란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더 알을 낳기 위해서 왕이 빈 방을 찾아다닐 때 그때쯤 이제 공소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요 13번에도 없기 때문에 13번도 이렇게 들고 가서 다음 제 2차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잘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아직도 본래 벌이 있던 통이 하나, 소비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장쯤을 더 빼도 되지만 저는 너무 벌을 약하게 만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장만 더 빼겠습니다. 한 장만 더 빼서 13번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엔 20번이네요. 20번에서 또 한 장을 빼서 옮겨놓고 이렇게 계속 벌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벌 늘리는 벌 가르기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 현재 40통에서 배 정도 내지는 90통 내지는 100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100통을 잘 키워서 월동까지 잘 시키게 되면 내년에는 제법 큰 벌 농사가 될 수 있겠죠. 100통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양봉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수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자, 벌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겠죠? 벌 한 통, 강한 통으로부터 두 장, 소비 두 장 정도를 빼서 옮기는데 한 소비는 새로 태어날 벌이 많은 곳, 또 하나는 새로 산란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알이 들어있는 소비를 이렇게 놓으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한 100통 정도를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농부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